안녕하세요. 여기 한평 모악산 꽃무릎 축제에 왔습니다. 지금 바로 행사장 앞쪽인데 아마 여기서 곧 아침 10시 반부터 행사가 진행될 거라 저는 등산을 하고 올 예정입니다. 불갑산이자 한평 모악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엄마, 나는 산 갔다 올게. 아, 할머니, 저는 산에 갔다 올게요. 현이치 꽃무릎 공원에서 한우제에서 용천봉 들리고 용봉, 구수제, 그리고 전망대, 그다음에 연실봉, 모악산 연실봉까지 갔다가 원점 회귀하겠습니다. 여기로 가면 용천사. 가면은 모악산. 오르는 중간에 이렇게 군데군데 피어있는 정도입니다. 모악산 이쪽 산책로도 이쪽이라 같은 방향이라 전 여기로 생각했는데 지금 갔다 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등산을 하실 거면 산에 가실 거면 이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거가 땀 봐.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다시 고고. 이게 사람이 안 다녀서 그런지 줄줄마다 약간 거미줄이 한 줄씩 있어요. 그래서 막 얼굴에 묻기도 하고 목에 묻기도 하는데 오늘 그래도 나름 또 꽃무릇 꽃축제여서 좀 어울리는 옷과 나름 그래도 예쁘게 꾸몄는데 그게 다 원점으로 되었습니다. 꽃무릇 거의 10%밖에 안핀 상황 같아요. 그리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 요즘 날씨가 연이은 폭염과 비도 한번 오면 많이 오고 그래서 꽃이 늦게 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 9월 20일 정도에 많이 폈다고 하더라고요. 추석 지나면 예쁜 꽃무릇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쭉 그거 용천봉 도착했습니다. 지금 밑에서 이제 축제 준비로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나네요. 아, 좋다. 용봉 도착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연실봉 가는 길이어서 이쪽으로 쭉 가겠습니다. 이쪽 길이 진짜 경사가 요랬습니다. 그래서 이따 되돌아갈 때이 길로 가야 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여기 용천사 가는 길은 여기 평지길이 있어서 이쪽으로 쭉 가면 될것 같아요. 코스가 한 3개에서 4개 다양하게 있어서 나의 페이스에 맞는 그런 코스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고고. 공중부양 중입니다. 어머, 구수제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영산 김액의 구수제이네요. 다시 연실봉으로 고고. 안녕. 반갑네. 여기도 꽃대만
두 갈래로 다닙니다. 우회길, 바위길. 또 바위길로 가보겠습니다. 0.7. 바위길에서만 볼 수 있는 뷰. 예전에 불갑사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 왔네요. 모악산 정상, 모악산 정상 연실봉 도착했습니다. 오, 와, 새롭게 지어진 모악산 정상석. 그리고 저기 모악산 정상석과 저기 연실봉. 모악산 해발 516m. 와, 사진 좀 찍고 쉬었다 갈게요. 아메리카노에 초코파이 먹으려고요. 아침에 할머니 집에서 든든하게 먹었기 때문에 아이스커피랑 초코파이. 맛있다. 합니다. 연실봉 충분히 만끽했고 이제 왔던 길에서 용천사 그쪽 방향으로 해서 쭉 하산하겠습니다. 고고. 여기가 꽃무릎길이네요. 모악산 꽃무릎길. 이쪽으로 쭉 가면 아까 꽃무릇들을 볼 수 있었고 여기서 이렇게 가면 꽃무릇 등락지인데 아직 꽃무릇들이 꽃대만 있어서 아쉽습니다. 여기가 다 피면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꽃대만 뿔긋뿔긋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쉽게 꽃무릇길인데 꽃대길, 꽃대길만 봅니다. 꽃무릇 꽃대길. 여기 아마 이제 추석 지나면 9월 말쯤에는 예쁜 꽃무릇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쪽에 좀 꽃무릇 좀 핀 것 같은데. 오호.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꽃대들이 다 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축제 소리. 아, 지금 여기 용천사 쪽에서 주차장 가는 방향 도착했습니다. 해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제가 나는요 사랑 찾는 꽃마차 하면 여러분들께서 꽃마차 라고 외쳐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대신 나는요 사랑 찾는 꽃마차 나는요 다같이 박수. 할머니 여기 봐주세요.